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추수,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내 생애에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감사로 표현하는 날이 추수감사주일이다. 그래서 추수와 감사가 합쳐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감사가 회복되면 내 생각과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는 자신을 위해서 내 육신을 생각하며 살아갔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영적인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 감사이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열어갈 때 내 인생에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염려하며 말하기를, 열심히 일해도 안 되는데, 열심히 노력해도 부족한데, 너는 어찌 예배드린다고 주일 가서 하루 종일 교회에 있고 또 게다 부족해서 예물을 드린다고 쓸 것도 많은데 예물을 드린다고 구분하여 살아가느냐, 도대체 걱정이 된다라는 말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나를 향하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술로는 말을 하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내 내면의 마음속에는 염려와 불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염려 안에는 독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염려 안에는 독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염려하고 걱정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독은 시간이 지나면서 효력을 발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작은 염려로 시작하다가 그 염려가 우리의 믿음을 마비시켜버리는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염려는 낙심을 낳고 낙심은 원망을 낳습니다. 염려하는 마음이 결국 내 인생을 낙심케 만들고 낙심케 만드는 일을 통하여 누군가를 원망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염려였는데 그 염려 때문에 많은 낙심이 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생각하는 낙심된 마음이 결국은 누군가를 향하게 되고 그 누군가에게 원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염려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믿음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됩니다. 또한 염려는 영적 침체를 가져오게 됩니다. 믿음의 성숙함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숙함으로 인해서 세상에 특별한 가치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커져도 세상 가운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 내 속에 영적인 침체를 가지면서 내 신앙이 과연 옳은 것일까 생각하는 연약한 마음까지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염려는 내 삶을 파괴시킬 수밖에 없는 연약함으로 나를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고 걱정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이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준비하시는 일이고 염려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걱정이 될 때가 많습니다. 무엇을 입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서도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아무리 골라봐도 옷이 없어. 나는 옷이 없어, 옷이 없어 하시는 옷은 몇 개 있겠죠. 그러나 내가 마음에 생각하고 입을 옷이 없는 거죠. 염려하는 겁니다.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조금의 염려와 생각은 있겠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 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마시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입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수단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위하여 먹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위하여 마시고 입는 것이지 그것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진 직분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단일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직분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힘이 필요하다는 사실과 오늘 이 말씀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먹이실 것인가?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감사주일에 염려하지 말고 감사를 회복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를 먹이실 건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26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아멘. 공중에 새를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새가 병든 것처럼 가만히 앉아있습니까? 새는 어떻게 다녀요? 막 다닙니다. 막 날아다닙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새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공중에 새를 보라. 그 새들은 열심히 먹기 위해서 날아다니고 있지만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으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날아서 자신의 먹을 것, 입을 것을 구할 뿐이지 다음을 염려하지 않는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공중의 새를 보면서 저 많은 새를 누가 먹이는가?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열심히 날라서 무엇인가를 할 뿐이지 창고도 짓지 않습니다. 그 많은 새가 창고를 짓기 시작하면 도대체 이곳이 얼마나 남겠습니까? 창고도 짓지 않고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더라는 겁니다. 28절에도 보면 들에 핀 백합화 들풀들도 열심히 해를 햇빛을 막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비가 올 때는 모든 것을 열어서 물을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염려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열심히 시간을 보낼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 입히시는데 솔로몬의 영광에 놀라운 기술의 발달을 가지고 비단을 만든 옷보다 하나님이 세우신 들풀이 더 멋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와 들에 핀 백합화를 들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한낱 아궁이에 꺾여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들풀이라 할지라도 그 많고 많은 새들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새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물며 자 30절입니다.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하물며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지 않으시겠느냐. 들풀보다 귀하고 새보다 존귀한 너희들을
내가 먹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지게 하시고 한 방울의 피도 아낌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다 흘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영원한 기쁨을, 영원의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데, 들풀도 먹이시는데, 천하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먹이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를 이렇게 존귀 여기시는 하나님이 나를 먹이고 입히지 않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존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냥 그저 누군가에게서 무시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함을 받는 영적인 아름다운 존재라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존귀하십니다. 네, 우리 옆사람도 당신은 존귀하십니다. 네, 오늘 여러분이 교회 오시기 위해서 화장을 하면서 존귀한 존재에 화장한다 이렇게 하고 갔다니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예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한 방울의 아낌없이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할 만큼 저와 여러분은 너무너무 존귀하고 아름답고 축복된 존재인데, 공중에 나는 새도 염려하지 않는데, 들풀도 아무런 염려 없이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는 일로 인해서 행복하고 있는데, 오늘 가장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너희들을 하물며 먹이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색하게 저와 여러분은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내 삶을 축복하십니다. 내 삶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삶을 축복하시는 것. 내 인생의 통장을 보니 잔고가 제로입니다. 통장을 묵상하면 아무런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녀들을 생각하면 아무런 대답이 안 나와요. 야, 정말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한 것일까? 라고 마음에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를 가만히 보십시오. 들에 핀 꽃들을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가장 이뻐하는 나를 먹이지 않으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뭐로 받으면?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많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내 인생에 차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이거예요. 고난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 인생에 고난을 주신 거고, 힘든 모든 일도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로 받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이 작은 자라는 책망을 받게 됩니다. 믿음이 작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을 적용하며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가정에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생각과
감정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내게 지금 어려움이 있고 물이 없고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내 인생을 낙심하고 비관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바로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는 믿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강해지면 염려가 떠나고 감사가 생기게 되는데 내 믿음이 연약해지면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모든 것들을 계획하다 보니까 내게 주어지는 환경을 보면 너무너무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를 염려하며 시간을 보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2절에도 보면 이방인들이라고 말했어요.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은 염려입니다. 염려로 시작해서 염려로 끝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염려했던 염려가 다 이루어지면 아이고 이제 염려 끝 이렇게 합니까? 다음 달 또 다른 염려를 하는 거예요. 염려가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염려를 바꾸어 감사로 나갈 수 있는 존귀한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염려 대신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27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27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아멘. 염려한다고 그 키를 한 자라는 것은 30cm를 말합니다. 그 키라는 의미는 성장과 생명을 말하는데 그렇다면 염려를 많이 해서 그 키가 30cm를 키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를 많이 해봅시다. 염려 많이 해보는 거예요. 아이고 키가 커야 될 텐데 밥도 굶어가면서 커야 될 텐데 하지만 키가 크지나요? 안 커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성장기에 있는 사람 빼고는 키가 안 큽니다. 오히려 줄어들겠죠. 키가 안 큽니다. 생명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1분을 우리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염려해가지고 1분을 연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말이에요. 아무도 염려함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도 없는데 우리가 염려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무익하여 많은 근심으로 인해서 병들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병들면 육신이 병이 됩니다. 염려가 많으면 내 육체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를 많이 하면 내 얼굴이 새카맣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과 영혼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염려 대신에 감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염려를 아무리 많이 해보아라. 그런데 염려 많이 해도 키가 안 크더라는 거예요. 염려 많이 해도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늘어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염려가 내 인생에 도움이 된다면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염려를 많이 하는 거예요. 걱정을 많이 하는 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된다면 교회 조직도 안에 염려부서, 걱정부 이렇게 적어가지고 걱정만 하는 사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막 걱정해보는 거예요. 계속 걱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여러분 염려는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부도 필요 없고 염려부도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해요? 기도부가 필요하고 감사하는 생활이 우리들의 인생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과 동시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감사를 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을 감사함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걱정은 도움이 안 됩니다. 염려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 추수감사주일날 염려 대신에 감사를 가져야 할 이유는 염려를 한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3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되는 건 줄을 어떻게 아신다고요?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하다가 가장 힘들게 대화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했던 말 또 하는 사람이에요. 계속 했던 말. 우리 이거 그러면 굉장히 힘듭니다. 마음이. 왜요? 했던 말 또 하니까요. 왜? 이미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했던 말 또 하면 또 하고 또 하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안다 말씀하실 거예요.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자꾸 염려하는 거예요. 안다니까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먹을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결혼하지 않고 배우자를 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신다니까요. 내가 수능 잘 못 쳐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알고 계시구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염려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 그런데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래, 얼마나 아픈지 알고 있다. 얼마나 인생의 힘듦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으로 내게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배짱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배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배짱? 믿음의 배짱. 하나님의 백을 믿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이 믿음의 배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 그 배짱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더 부유하게 만들고 축복된 삶으로 만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같이 해볼까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네,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아신다 해놓고 바로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33절의 말씀 볼까요? 3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보니까 하나님이 아신다 해놓고 채워준다는 말은 없어요. 그리고 아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구해라. 뭘 구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더 큰 것을 구해라. 그리하면 너를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들의 인생에 중요한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채워주셔야지. 내가 지금 아프다는데, 내가 지금 아파요. 하나님 아파 죽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오냐 하고 딱 치유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프다는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은 너의 소속이 어딘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너는 지금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 존재인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몸이 아파요, 기억해라 소속이 어딘지. 하나님 가난해요, 소속이 어딘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향은 저 천국 하늘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고향입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같은 고향 출신입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고향이 하나예요. 저 고향에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으로 파송받아서 이중 국적을 얻은 겁니다. 고향은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 몸이 아파요 라고 말하는 우리들에게, 너 지금 소속이 어딘지를 분명히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내가 봐야 될 것은 저 천국 하늘나라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아픈 질병 때문에 염려만 하는 인생이 아니라 너의 소속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 삶의 소속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그래야 속해 있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속이 정확지 않는데 질병을 치유하시면 내가 잘나서 하는 거예요. 내가 뛰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속된, 하나님의 소속된 믿음의 사람이 아닌데 물질을 주면 그 물질로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누구를 위하여 살아갈 것인지를 정확하게 할 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이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마시는 이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임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할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소속을 명확하게 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하지만 그 염려로 한 치의 생명도 연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다 아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들을 정확하게 표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염려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왜 염려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왜 염려할까요?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러는데도 염려한다는 거예요. 왜요? 미래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미래를 몰라.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 내 마음에 또 염려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34절의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절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멘.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일 염려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내일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내일 굉장한 일을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지 않으면 내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일 일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의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되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담고 계획을 담아 미래를 계획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미래를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위하여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목표에 하나님이 담겨 있어야만 하나님이 나의 내일을 주관하시고 많은 미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을 담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날은 오늘 하루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모든 계획을 하나님을 계획하며 담아가지만 내게 주어진 날은 하루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옆사람에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내게는 오늘 하루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게 오늘 하루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할 때도 마지막 기도, 찬양할 때도 마지막 찬양인 거예요. 봉사할 때도 마지막 봉사인 거예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내게는요, 내일이라는 것이 없어요. 내게는 내일이라는 계획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내일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획하면서 오늘 하루를 선물로 내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의 모든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가 내 생의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가 옆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잡는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하여 감사해야겠죠. 하나님, 오늘 주심에 감사합니다. 식탁 앞에 잠시 눈을 감았다 뜨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는 이 감사 기도가 내 인생의 마지막 감사 기도가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감사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탁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미래의 계획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모든 미래를 계획하되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계획함과 동시에 내게 주어진 하루를 정말 멋있게 한번 살아보자, 감사로 내 삶을 바꾸어 살아가보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감사 릴레이를 한번 해보세요. 억지로라도 감사 제목을 한번 감사하도록 만들어 보십시오. 아이고, 우리 자녀들은 멀리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카톡이 그냥 있습니까? 문자가 그냥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방에다가 여러분의 감사를 먼저 올리시고 자녀들이나 또 형제나 손자나 손녀들이 하나씩 감사의 제목을 올리는 감사 릴레이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내 인생의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하루인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 찾아오는 것은 사형 선고뿐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불안한 마음이 있을까요? 얼마나 염려되는 마음이 있을까요? 그러나 그는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사명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분명히 어둡고 캄캄하고 모든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는 감옥에 있는 바울이 감사를 시작하면서 사명이 보이기를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4명씩 사교대로 16명의 사람들이 자기를 매일 하루를 지키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의 행복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갇혀있고 죽음의 위기 속에 있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일들을 생각해보면서 그의 마음의 행복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감사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내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 가정이 감사가 되고
내가 감사가 시작되면 나를 모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감사의 제목을 품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던진 염려인데 그 염려는 내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심코 던진 감사의 말인데 그 감사는 내 인생을 복되고 가치 있고 존귀하게 내 인생을 바꾸어 가면서 내 인생을 너무너무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을 만났는데 어떤 이들은 염려함으로 인생이 점점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감사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행복의 열매를 맺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귀한 자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여러분 주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밖에 못 삽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늘 하루를 보내시겠습니까? 하루밖에 못 산다니까요. 아무런 감동도 안 하신 자 오늘 하루밖에 못 살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떻게 오늘 하루를 보낼 것인가? 감사를 고백함으로 행복함으로 내 인생을 만들 것인가? 그러면 내 인생의 내일도 다음 날도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인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추수 감사 주일 추수 하나님이 한 해 동안 내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내게 해주셨는가 그러면 그 일에 대한 감사는 내가 충분히 표현하고 있는가 이것을 회복하고 점검하는 날이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